시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박사님. 너무 말씀 많이 들었어. 아, 예, 예. 사고는 엉뚱한 사람이 저지른 거예요. 박사님이 수습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저... 여기는 올 필요가 없는데요. 왜요? 에이. 와야 됩니다. 이준석이나 그 유정민이야 탈당 예정인 사람이지만 나는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 아이, 별 말씀. 그, 미국이나 뭐, 구라파나, 그 예산보다 돈을 더 많이, 뭐, 뭐라 그러나요. 그, 적자 예산을 많이 써서 배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서양의 배울 점은, 그, 유머가 굉장히 교육적입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시장님을 존경하는 것은, 유머로 그 한국 정치를 코멘트 하니까 재밌어요. 교훈도 있고. 그게 정치판이 상당하죠. 네. 상당한데 최근에 와서 정치판이 좌우 진영 대결이 극심해지면서 여유와 낭만이 없어요. 네. 기자들도 그냥 늘 그냥 경직이 돼 있어요. 상갓집에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시장님 만나면 이게 재미난 말씀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기대가 큽니다. 기자들이 경력이 좀 짧아서 그렇죠. 그게 옛날 정치도 전부 경험한 사람은 네. 좀 다르죠. 다르고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삼김 정치를 할 때에도 지금처럼 이래 상망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때도 여유와 낭만이 있었어요. 낮에는 싸우고 있었고. 밤에는 만나서 화해하고. 그렇죠. 저희들이 2009년도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광우병 파동으로 거의 나라가 흔들거릴 때 그때 여야 원내대표는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국회 앞에 그 포장만 찻집에 가서 네. 새벽까지 멋있었어요. 소주라도 마시고 밤에 타협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은 아예 국회에 가보면 국회의원들끼리도 몰라요. 네. 서로 몰라요. 서로 모르고 상대당에 누가 있는지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국회가 삭막해지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낭만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듣보잡들이 너무 설쳐요. 대통령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듣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공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이 당의 중진이 어디 있어요? 중진의 역할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중진들이 역할을 조정하고 여야 타협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들어오고 난 뒤에 당의 소위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네. 당의 허리가 없어졌어요. 네. 허리가 튼튼해야지 사람도 이게 건강한데 당의 허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당의 허리가 없어진 가장 큰 배경은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듣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도 군기를 잡았다. 초선도 설치고 원에도 설치고 대통령하고 거리가 좀 가까웠다고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이 지금 위계절차가 다 깨지고 개판이 돼버렸어요. 이거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준석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성상납이라는 터무니없는 주홍글씨를 써가지고 딱지 붙이고 그리고 듣보잡들 동원해서 그걸 경찰을 고발케 하고 수사케 하고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을 했는데 이준석이가 지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면 진짜 그 별도 없는 놈이 되지. 그거 쉽게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고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고 소위 그 대통령 믿고 설치는 철 모르는 덮보잡이 애들인데 걔들 지금 당을 다 지배하고 있는 판에 그 이준석이가 들어와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안 들어올 겁니다. 안 들어오고 박사님이 그렇게 노력하셔도 참 그 이준석이는 돌아오기 어려울 겁니다. 아, 쉽게 말해서 이 체제 하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지금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준석이가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 필요 뭐 있어요? 노원과 본들요, 이준석이 100% 떨어집니다. 만신창이 됐잖아요. 예? 이 당에서 이준석이를 갖다가 얼마나 만신창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원에 공천 준다? 노원에 가본들 이준석이 100%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영악한 이준석 전 대표가 모를 리 있을까요? 그래서 사태를 이렇게까지 오게 한 거는 원인은 초기 정권 초기에 대통령 있고 설치던 철부지 애들이야. 철부지 애들이 뭐 얼마 전에도 나보고 그러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나보고도 그랬어. 네. 같이 갈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뭐 대변인이라는 애가 나와서 그 초선도 아니고 0.5선도 아닌 애가 나와서 뭐 이상하게 날 조롱하고 정당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당을 지금 혁신하려고 들어오셨는데 정권을 주겠다고 했으면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해줘야죠. 근데 그걸 지금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논의하는 것 자체가 혁신이 만들어 놓은 것은 그냥 저질러 놓은 거 적당히 수습 한번 해보라 하고 수습 못하면 혁신이한테 덮어씌워가지고 정리하겠다 그 생각 아니에요? 그건 얄팍한 생각이지. 그렇게 정치하는 거는 정도가 아니죠. 정도가 아니고 그 자기들이 좀 불편하면 참아야 될 것을 모든 권한을 지닌 자들이 그걸 갖다가 횡포로 부리고 한 게 지금 뭐 1년 반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갖다가 어떻게 수습이 되겠어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 보고 하고 싶은 위로의 말씀은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제가 신자인데 그게 아마 최고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그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대통령 얼굴이에요. 그래서 당 안에서 특히 다 우리가 대통령의 얼굴이고 당의 얼굴이고 그래서 그 얼굴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좀 똑바로 해야 된다. 아픈 그 처방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합니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와서 하는 일도요. 이제 뭐 좀 유머를 풀자면 새삼스러운 일입니다. 다 답은 나와 있어요. 갈 길도 다 알아요. 안 할 수 없게 분위기만 만들고 있습니다.